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원리와 운영, 이제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중간고사 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숙제 이제 1번을 하셨는데 다들 잘 해서 내주셨고, 지금 조교가 이제 채점을 다 완료했는데 아마 곧 ETL에 성적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호목 2가 아마 오늘쯤 공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하시면 되고, 지난번 과제 했던 이후부터 자료 구조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쪽 해보는 거를 이제 과제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은 이번 주 수요일 수업 시간이고요.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942동 302호 강의실에서 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그 영구공원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후문 나가자마자 또는 들어오기 직전에 거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뭐 삼거리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영구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웨딩홀 같은 데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건물이 몇개 있는데 942동이라고 써 있는 건물이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 건물에 302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시험이고, 이제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거 전부, 처음부터 오늘 하는 것까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그냥 클로즈북으로 전자기기 사용하실 수 없고, 그냥 필기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니라 오민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머신러닝을 거의 종강할 때까지 쭉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일단 후반부는 오민환 교수님께서 대부분 하시고 저하고는 아마 딱 일주일 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아마 저하고 다시 오랜만에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전반부에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많이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강을 이제 저 부분 강의한 다음에 아마 영상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계속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런 것들이었어요. 데이터 모델링,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데이터 스트럭처까지는 이제 그냥 키값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키값이 뭐 크면 오른쪽에 저장하고 작으면 왼쪽에 저장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데이터들은 키값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에 어소시에이트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뭐 인플로이를 표현한다고 예를 들면은 이 인플로이들의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그 상관은 누구고 사는 곳은 어디고 이런 정보들을 다 데이터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고, 뭐 인플로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한다, 뭐이 사람을 승진시켜라, 셀러리를 올려라, 뭐 해고시켜라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어 우리가 배웠던 자료 구조에서 뭐 삭제하고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그때도 키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 있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또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좀 일상생활의 어떤 예제를 보고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림도 그려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로 표현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는지,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었죠. 이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이제 SQL이라는 새로운 랭귀지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쿼리를 주고 어떤 결과를 얻어오고 뭐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랭귀지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딱 배웠고,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울 토픽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사실 한 가지예요. 표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어떻게 뽑아오고 할 건지, 또 SQL 쿼리를 조금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여러 개의 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들이에요.
우리가 뭐 숫자를 다룰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듯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션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유저가 보통 뭐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떤 특정 정보를 원하는 결과를 뽑으려고 할 때, 이 retrieval request 또는 쿼리를 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QL 쿼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쿼리를 어떻게 짜는지, 뭐 좀더 프로그래밍 같을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여전히 표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릴레이션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여전히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을 넣고 릴레이션이 여러 개 들어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면 또 릴레이션이 나와서 수학적으로 이제 클로즈 되어 있다,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이런 거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여전히 정수니까 뭐 그럴 때 닫혀 있다는 표현을 쓴다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릴레이션이니까 또그 릴레이션과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다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션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그잼플이에요. 이게 임플로이 그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넣어봤고, 이제 아마 수업 듣다가 이걸 다시 참조해야 될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 모니터 두개 있으신 분들은 하나 띄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거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퍼레이션 한번 볼게요. select라는 게 있어요. select는 뭐냐? select 오퍼레이션은 s자를 따서 시그마를 써요. 시그마를 쓰는데, subset of tuple을 뽑아내는 거예요. 튜플이 표에서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로우라 그랬죠? 열이라 그랬죠? 아니죠. 행이라 그랬죠? 이 로우들을 뽑아내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터예요. 어떤 컨디션을 주고 필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시키는 로우들만 뽑아내는 연산이에요. 이제 이렇게 써요. 시그마라고 쓰고, select,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밑에다가 이렇게 첨자로 적어주고, 어떤 표에서 가져올 건지, 어떤 릴레이션에서 가져올 건지 그 표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예시를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텐데. 자, select the tuples in table employee. employee라는 표에서 department number가 5번인 사람들을 뽑아내라 하면은 지금 방금 배운 표현을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select department number가 5번이고 employee라는 표에서. 그러면은 우리 employee라는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디파트먼트 넘버라는 게 DNO가 여기 있죠. DNO가 employee라는 표에서 DNO가 5번인 사람들을 뽑아내면은 이렇게 네 개의 행이 남죠.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게 결과예요. 두 번째 것도 할수 있겠죠. 이게 반드시 등호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등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셀러리가 3만 불 이상인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디파트먼트 넘버가 조건이 안 들어갔으니까 부서와 관계없이 여기서 3만 불 이상인 사람들이 다 나오면 되겠죠. 자, select 오퍼레이션은 이런 특성들을 가져요. 얘는 같은 스키마를 갖는다. 인풋과. 그게 무슨 말이냐? 스키마라는 게 뭐였죠, 여기서? 제목줄. 제목줄은 안 바뀌죠. 왜냐하면 행들을 걸러내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제목줄은 안 바뀐 상태에서 제목줄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 엑셀에서 필터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터에서 특정 조건 주면은 그거 해당되는 것만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select는 commutative예요. commutative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select condition 2를 하고 1을 하는 거랑 1을 하고 2를 하는 거랑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놔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좀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두 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캐스케이드해서 쓸 수도 있지만 AND 조건을 쓰면은 이세 개가 결국 다 만족해야지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서도 상관없고 그냥 AND 조건을 주면 돼요. 컨디션 1, 2, 3가 있고 이렇게 AND로 연결해주면은 이거랑 똑같다.
그렇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셀렉트의 결과로 나오는 튜플은 원래 릴레이션에 있던 것보다 행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같게 나오겠죠. 더 많아질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있던 것들이 그 조건을 통과하냐 아니냐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중에 일부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절대. 또뭐 자명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우드를 걸러내는 걸 했으면 다음 거는 컬럼들을 걸러내는 거겠죠.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는 컬럼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려내는 오퍼레이션이에요. 표에서 이제 아까 거를 호리젼털하게 파티셔닝 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버티컬하게 파티셔닝 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시파이 한 컬럼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션의 P자를 따서 파이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컬럼들을 나열을 하고 표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는 이제 섭셋이 그냥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컬럼들이 없어지고 나면요. 중복되는 튜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두 개의 서로 다른 튜플은 모든 값이 다 달라야 되는 건 아니죠. 일부 값들은 똑같을 수 있죠. 똑같은 것들만 살아남게 만들면은 듀플리킷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인 집합에서는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걸 여러 번 나열하지 않죠. 그래서 이 듀플리킷들은 자동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저걸 다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이름과 성과 그들의 샐러리를 표로 나열해봐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프로젝션. 이제 컬럼들을 걸러내야 되니까.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인플로이니까 셀렉션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프로젝션을 하는데, last name, first name, salary를 가져오래요. 요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나오면 저게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거 볼게요. 각각의 그 직원들의 부서 번호를 나열해 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프로젝션 D넘버 하고 인플로이예요.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D넘버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 보면 지금 부서가 1번 부서, 4번 부서, 5번 부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애들이 많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중복되는 것들이 다 제거되고 1번, 4번, 5번. 요 1번, 4번, 5번 세 개의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죠. 로우의 결과는 어떤 의미의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집합이니까. 근데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 4, 5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자, 프로젝트는 어떤 속성을 갖느냐? 이것도 비슷한데 여기도 number of tuple은 원래 있던 테이블보다는 적거나 같게 나오겠죠.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아무것도 필터링 못하면은 다 나오는 거고요. 여기 다 리스트했으면 다 나올 거고 이 컬럼들을 줄이다 보면은 아까처럼 중복이 발생하면은 개수가 줄어들 거고 안 그러면 안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얘는 커뮤터티브하지 않아요. 즉 2번을 먼저 걸러내고 1번을 걸러내는 거랑 1번을 걸러내고 2번을 걸러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걸러낸 거에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다음에 걸러낼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걸러내는 게 다음 거에 섭셋일 경우에는 결과가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아까 그 셀렉트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셀렉션이랑 프로젝션을 배웠는데 이걸 표가 지금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ABCD를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한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셀렉션은 로우를 걸러내는 거였고요. 파이는 컬럼을 걸러내는 거였고, 두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한번 볼까요, 같이? A번 같은 경우는 4번 부서에 있으면서 2만 5천 불 이상을 받고, 5번 부서에 있으면서 3만 불 이상을 받는 사람들을 또는으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4번이랑 5번인데, 그 중에 각각 이제 부서별 연봉 하한이 있는 거죠.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2만 5천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는 여기 제니퍼라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5번 부서에서는 3만 불 이상인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두명 있네요. 프랭클린이랑 라메시 이렇게 두 명이 있겠네요. 결과를 보시면 맞죠? 이렇게 세 명이 결과로 나와야 되겠고요. 2번은 보면은 임플로이 테이블에서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하고 셀러리 세 개를 뽑아내라 그랬는데, 여기 동명이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요. C번은 성별이랑 샐러리를 뽑아내라고 했는데, 보면은 같은 사람이 있나요? 피메일 2만 5천이 두 명이 같네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줄어들었죠. 피메일 2만 5천이 지금 두 명이죠. 그래서 하나로 줄어들어서 8개가 아니라 7개의 줄이 나오고 있고요. D는 이제 이걸 응용한 건데, 이게 두 가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먼저 5번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추려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런 네 가지를 뽑아내라. 지금 보면 5번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셀러리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실제로 쓰게 될 쿼리들은 보통 이렇게 셀렉션이랑 프로젝트를 둘다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오퍼레이션은 위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이걸 이런 것도 오퍼레이션이라고까지 붙여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긴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릴레이션에 연산을 해서 나온 것도 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목 줄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도 바꾸지 않았죠. 그대로 쓰거나 거기서 골라왔어도 골라왔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썼었죠. 가져온 거에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그게 요 리네임이에요. 리네임은 R이니까 로우를 써서 여기에 이제 그 릴레이션 자체의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온 그 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임플로이에서 예를 들어 5번 부서만 가져왔으면은 뭐 임플로이 5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표의 이름을 바꿔줄 때도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괄호를 하고 거기다가 comma separated list로 애트리뷰트들의 이름을 써주면은 그 애트리뷰트들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둘다 바꾸면은 R하고 괄호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애트리뷰트 네임들을 써주면 되겠죠. 이거 또 예시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5번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first name과 last name과 salary를 뽑아낸 표가 나오죠. 그 표에 제목 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first name, last name, salary로 이제 이 f name이 아니라 first name, l name이 아니라 last name 이렇게 바꾸고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바꾼다. 그리고 표 이름은 R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결과는 같은데, 그 표의 내용은 같은데, 제목 줄이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이 표에도 이름이 붙었죠. R이라고.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이거 뭐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거를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조인이라는 걸 배울 건데, 조인을 하게 되면 두개 이상의 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때 원래 있던 표의 그 이름을 꼭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두 개의 다른 표는 서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employee ID 이런 게두 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혼동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합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이 쉽게 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온 표가 그게 로우들의 집합이니까 그것들끼리 합집합을 할 수도 있고 교집합을 할 수도 있고 차집합을 할 수도 있고 뭐 집합 연산 다 가능하겠죠? 우리 벤다이어그램 많이 그려봤었죠, 학교 다닐 때.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원래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학생들의 명단이 있고 강사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합집합 다 양쪽에 한쪽이라도 있으면 쓰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학생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서울대에도 그런 거 가능하죠. 박사과정 5년차 분들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생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면은 요 교집합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학생 또는 강사이면은 합집합에 나타나는 거고요. 학생이면서 강사는 아닌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반대로 강사이면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집합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표가, 두 개의 표가 컴패셔블 해야 돼요. 컴패셔블 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산을 하려면은 같은 성격을 가진 거여야 되겠죠. 얘가 표가 이쪽은 두 개짜리고 이쪽은 세 개짜리면은 합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타입이 같아야 돼요. 이건 지금 둘다 스트링이죠. 그리고 이제 의미도 사실 통해야 되겠죠. first name끼리 합쳐지고, last name끼리 합쳐져야 되겠죠. 어떤 테이블은 first name, school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랑 합치면 이상한 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강제로 시키면 타입만 맞으면은 도라는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겠죠, 그게.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개수가 같은지랑 타입이 같은지까지는 강제를 해줘요. 그 다음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맞춰줘야죠, 그거를. 어쨌든 타입과 이 개수가 컴패셔블 해야만 동작을 하는 오퍼레이션이다. 라는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조금 복잡한 게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뭐, 이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곱이라고 한국말로는 쓰던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두개 이상의 테이블을 가지고 놀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표를 합쳐서 쓸 거예요. 이제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요. 곱하기를 써요. 프로덕트니까. 이게 R 곱하기 S라고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 결과는 하나의 새로운 테이블이 나오는데, 위에 그 제목줄은, A 테이블에 있던 거랑 B 테이블에 있던 거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다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한쪽 테이블에 그뭐 이름, 성별, 무슨 주소 이렇게 있고 이쪽 표에도 무슨 뭐 학번, 무슨 학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쓰는 거예요. 합칠 때 제목줄은 그냥 갖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연속해서. 그다음에 내용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모든 possible combination이 들어가요. 여기에 R에 있는 첫 번째 줄과 S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붙이는 거예요. R을 중복해, A1에 있는 걸 중복, A1이 아니죠. R에 있는 첫 번째 거를 S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한 번씩 붙여가면서 쫙 써주고, R에 있는 두 번째 거랑 S에 있는 거랑 다또 붙여가지고 한 번씩 써주고, 모든 possible combination을 다 합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type compatible 할 필요가 없겠죠. 강제로 붙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테이블이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뭐 모든 조합을 다 합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쿼리일까요? employee라는 테이블에 성별이 여성인 사람들을 일단 추려내고요. 그 사람들의 last name과 first name과 social security number를 뽑았어요. 이거를 이제 이 EMP names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 직원들의 이름표예요. 이게 거기다가 디펜던트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건지는 대충 알겠죠? 우리 회사의 여성 직원들의 부양 가족들의 명단을 뽑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직원들에 대한 정보하고 그 디펜던트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임플로이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고 디펜던트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여성 직원이 지금 하나 둘세명 있네요. 세명 있고 디펜던트는 총 7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성 직원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넘버 뽑았어요. 이렇게 세명 나왔죠. 여기에 dependent는 모든 조합을 한다 그랬죠. 이세 명에다가 7명을 다한 번씩 붙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샤라는 사람한테 모든 dependent 한 번씩 붙이고, 제니퍼한테도 다 7번 붙이고, 조이스한테도 다 7번을 붙이고,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두 개의 테이블에 모든 가능한 조합을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기 가족을 우리가 보고 싶지. 이거 모든 조합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는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셀렉트를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조합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이 중에 일부죠. 이게 모든 가능한 조합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 안에 반드시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추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번 했으면 셀렉트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셀렉트의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여기 지금 소셜 시큐리티 넘버하고 이 임플로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죠. 이 ESSN이 여기에 있는 이요 ESSN이요. 디펜던트의 임플로이 SSN이 있고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그 디펜던트의 이름과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SN과 ESSN이 같으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디펜던트인 거죠. 그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이게 추려질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셀렉트를 하는 거를 합쳐서 조인이라고 불러요. 조인은 이렇게 써요. R과 S를 조인한다 그러면은 R, S를 이제 양쪽에 써놓고 가운데 이렇게 조인한다는 표시로 이런 표시를 써요. 이 모래시계 옆으로 엎어진 것 같은 모양을 쓰고 조인 조건을 여기다 써주게 돼요. 조인 조건이 이 셀렉트 하는 조건이에요.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디파트먼트랑 임플로이에 조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서와 모든 직원들이 다 가능한 조합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죠. 각각의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매니저들을 연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디파트먼트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임플로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냐면 이 부서의 매니저 SSN이 이 임플로이에 있는 SSN과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3334445인 요 리서치 부서의 매니저는 누구냐면 여기 요 사람이네요. 프랭클린 왕이라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이 지금 조인을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제목 줄이 연속으로 붙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쭉 붙고 그다음에 이거 쭉 붙고. 근데 줄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리서치 부서 뒤에는 누가 붙어야 되냐면 프랭클린 왕이 붙어야 되겠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부서는 지금 누가 담당이냐면 8765431은 누구죠? 여기 있네요. 제니퍼 월레스가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여기 뒤에 붙고. 헤드쿼터는 888 누군가요? 네, 이 사람이죠. 제임스 볼크 이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매니저가 한 줄씩만 딱딱 붙겠죠. 지금 찾아보면은 저 매니저 SSN이 이 SSN이랑 같아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세 사람이죠. 요게 여기에 와서 붙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은 그냥 생략한 거예요. 됐죠? 요게 조인이에요. 두 개의 표를 합치는 거예요. 조인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인은 R이라는 표와 S라는 표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게 돼요. 근데 R에 있는 어떤 AI와
S에 있는 어떤 BJ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Q라고 하는 새로운 릴레이션이 나오고요. 다시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합치면 무슨 연산을 하든 릴레이션이 나온다 그랬죠. 새로운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얘가 갖게 되는 스키마는 R과 S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컨캐티네이 시킨 게, 붙여놓은 게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여기가 N개, 여기가 M개였으면은 합쳐서 N 플러스 M개가 되는 거죠. 됐죠? 이 컨디션이 여기서 아까 우리가 똑같은 것만 했는데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무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크다, 작다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되는 게 반드시 하나씩만 연결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매니저는 뭐한 사람이지만 사실 매니저가 뭐두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가 두 사람 조금 이상하긴 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50살 이상인 사람만 목록을 뽑아라. 그러면은 부서마다 50살 이상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부서 정보는 그대로 하나 똑같이 쓰고 50살 이상인 첫 번째 사람 쓰고 부서명 똑같이 쓰고 또두 번째 사람 쓰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디파트먼트마다 여러 명의 엠플로이가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이퀄리티 컨디션을 쓰면서 한쪽의 foreign 키가 다른 쪽의 primary 키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이게 우리가 그 앞에서 아까 봤던 표에서 설계할 때요 표에 얘는 foreign 키로 뭐랑 연결된다 이렇게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그게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거기 있는 거를 직접 이제 가져와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리네임 얘기할 때이 얘기를 했었는데, R과 S에 똑같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좀 합쳤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제가 무조건 N 플러스 M개가 여기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합쳤을 때 이게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허용이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리네임을 그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주게.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이름이 같으면 사실 그게 진짜로 foreign 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합쳐져서 이제 하나로 없어질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리네임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뭐든지 표현할 수 있다, 뭐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 보면은 셀렉트 우리 배웠죠? 그 로우들 뽑아내는 거, 프로젝트는 저기 그 컬럼들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이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유니언하고 디퍼런스가 있으면은 나머지 그 집합 연산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거 뭐 집합에서 하는 수학이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집합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고, 뭐 그래서 합집합이랑 차집합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테이블들 합칠 수 있고. 요렇게 다섯 가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뭐이 정리예요. 뭐 이거 왜 그런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쿼리를 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 다 줘가지고 뭐 정보 뽑아내고 하는 거를 뭐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고 뭐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SQL 쿼리 짜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다음에 아 여기 있다. 에그리게이트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표를 뽑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셀렉트만 하지 않고 어떤 에그리게이트에 있는 어떤 그 통계치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엑셀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표한 다음에 평균 내고 뭐 최댓값 찾고 뭐 미디언 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F, 이거 펑션을 따서 F를 쓰고, 그 다음에 Max가 있고, Min이 있고요, Sum과 Average가 있고, Count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하고, Attribute을 하나 정해줘야 돼요. 어떤 거에 Max 값을 갖는지, 어떤 Relation에서 어떤 Attribute의 Max 값 또는 Min 값,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mployee의 Max Salary, 우리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를 받느냐? 라는 쿼리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sum of attribute 하고, 또는 average of attribute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f, sum 하고, salary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씩 지출이 되느냐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ount는 단지 개수예요.
그 attribute이 몇 가지의 값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카운트가 좀 이따가 또 보게 될 건데 이 전체 카운트가 몇 건이 있는지를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이게 네 여기서는 지금 duplicate을 이제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게 명시적으로 얘가 제거하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제거를 보통을 하고 사용을 하죠. 어떤 특정 값이 아까처럼 부서가 예를 들어 145 이렇게 있었으면은 막 중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만 적어주면은 그게 다 중복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나와요. 중복된 상태로 다 나와요. 보통 duplicate을 제거하고 우리 회사에 부서가 몇 개 있는지 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이론적인 얘기고 여기까지는 이따가 SQL 쿼리 보면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aggregate 펑션들이 뭐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룹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aggregate 펑션하고 같이 많이 쓰여요. 그룹핑은 그 먼저 어떤 하나의 attribute을 가지고 또는 두 개 이상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나눠요. 로드를 나눠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aggregate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NO를 가지고 즉 Department Number를 가지고 Employee들을 일단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Count of SSN이랑 Average Salary를 구하래요. 그럼 그룹별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DNO가 앞에 있으면 그룹별로. 그래서 1번 그룹은 Count SSN이면 SSN은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지금 Primary Key죠. Primary Key니까 이 SSN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도 중복이 반드시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 데 많이 사용이 돼요. count SSN 하면은 그 department number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verage salary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salary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먼저 group by DNO를 해요. 그래서 DNO를 가지고 지금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SSN의 종류를 카운트하는데 이게 지금 로우스랑 같겠죠. 지금 5번 부서에는 4명이 있고 4번 부서에 3명이 있고 1번 부서에 1명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셀러리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 그룹별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초적인 건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쭉 배웠고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한 학기짜리 과목이에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더 들어가고 이걸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한데 이거를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뭐 SQL 쿼리 짜고 뭔가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표를 설계할 때는 거기에는 한 가지 정보만 담아야 돼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두 가지 정보가 섞인 테이블을 만드는 게 최악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대로 배웠냐 아니냐가 여기서 드러나요. 좀 이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는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만 담아라라는 게 원칙이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정보들은 최대한 서로 다른 테이블로 분리를 해요. 이 조인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조인을 하는 게 귀찮다고 표를 자꾸 하나에다가 넣기 시작하면은 엑셀에다 여러분들 해도 그렇죠. 표가 불어나면은 굉장히 그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null 값을 가질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자꾸 없는 정보가 나오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나오지 않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인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조인을 할수 있게 한다.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임플로이가 6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고 몇 시간씩 일하는지가 있는 표예요.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나요? 임플로이에 대한 정보가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지금 섞여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준석이한테
프로젝트를 이제 4번을 그만하고 3번을 하라고 맡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3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보이시나요? 3번 프로젝트는 Video and Language Modeling이고, 4번 프로젝트는 Music Recommendation이에요. 이걸 3번으로 바꿨으면은 프로젝트 네임도 3번의 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의 구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까먹고 안 하면은, 까먹고 안할수 있게 생겼죠, 딱 보니까. 까먹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프로젝트 번호와 프로젝트 이름이 서로 매치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업데이트 어노멀리라고 불러요. 지금, 임플로이 어사인 프로젝트를 다른 걸 맡기려고 이렇게 바꿨더니, 그 이름도 매뉴얼하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좋은 설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했어요. 3번 프로젝트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요 3번만 지우면 되는 게 아니라, 네임도 우리가 다 명시적으로 지워줘야 되는 거죠. 이런 딜리트 어노멀리라고 그래요. 요런 어노멀리들이 생기게 돼요. 이걸 이제 처음 만들어놨을 때는 잘 해놨겠죠? 프로젝트랑 이름이랑 다 매치가 됐을 텐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부서 이동을 하고 프로젝트 일로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봐봐. 이게 왜 이런 게 근본적으로 생겼냐면, 이 표에 임플로이에 대한 정보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때려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이렇게 임플로이 정보는 임플로이 정보만 담아야 돼요. 임플로이 넘버가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일 거고, 임플로이의 이름은 임플로이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지는 프로젝트 테이블에 있는 그 프라이머리 키만 담아요. 이 프로젝트 넘버가 지금 이 PID로 연결되는 포린 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하느냐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거죠.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또 사람한테 붙여놓고,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아이디하고만 매핑이 되게 프로젝트 테이블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요 두 테이블을 조인시켜주면 되죠. 조인시키면서 조건이 뭐냐면 프로젝트 넘버가 PID랑 같게 조인시켜주면 아까 그 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3번을 지우면 되고, 여기서도 3번만 없어지면 되고, 그다음에 뭐이 사람을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만 바꿔주면 여기는 이제 다른 걸 가져와서 읽겠죠, 조인할 때. 이게 더 바람직한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리던던트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로이랑 프로젝트를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인시켜주면은 프로젝트 넘버랑 PID를 같게 조인시켜주면 앞에 있던 표를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이제 쿼리로 실제로 작성을 하는지를 예제들을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드에요, 이거는. Select from where를 쓴다 그랬어요. Select from where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나오고, 지금 보면은 Select에서는 뭐 한다 그랬냐면 이 컬럼들을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From에서는 표, 어떤 표를 쓸 건지, Where에서는 이 조건들, Road를 필터링하는 조건을 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분들이 있을까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자, 이거 일단 from 어떤 테이블에서 뭘 가져오는지를 정하는데, select가 여기서는 지금 뭐였냐면 컬럼들을 가져오는 거였었어요, SQL에서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프로젝션에 해당돼요. 컬럼 가져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where절이 뭐였냐면은 row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 배운 셀렉트예요, 사실. 셀렉트라는 단어가 릴레이셔널 엘지브라에서는 컬럼 가져오는 거고요. SQL에서는 로우 가져오는 거예요. 맞나? 반대인가? SQL에서는 반대죠. SQL에서는 컬럼 가져오는 거고 릴레이셔널 엘지브라에서는 로우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개발된 개념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SQL에서의 Select는 Relational Algebra의 프로젝트예요. 주황색으로 표시해놓은 것들이에요. Relational Algebra에서의 Select는 여기서는 Where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서, 뭐, 그냥 컨벤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 결과는 보면은, 디파트먼트 넘버가 5번이고, 셀러리가 3만 불 이상인 사람들의 이름과 성별을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인을 어떻게 하느냐? SQL에서 조인을 어떻게 하느냐? from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씩만 썼었는데요. from에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from에다가 뭔가 두개 이상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을 무조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시켜요. 내부적으로. 적으로 개념적으로 얘네들이 무조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것들을 추려내는 조건을 where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아까 join 한다는 게 결국 뭐였냐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하고 select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select 하는 조건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 개의 테이블을 합치니까 적어도 두 개의 조건은 있어야 쓸데없는 중복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DNUM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게 디파트먼트 넘버를 의미하는 건데, 프로젝트 테이블에서는 DNUM이라고 부르고요. DNUM은 여기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여기도 디파트먼트 넘버를, 여긴 DNUM라고 써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DNO는 여기 있죠. 이 DNO랑 DNUM이 또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주면은, 이세 개의 테이블에서 부서가 같은 프로젝트와 사람들끼리만 연동이 될 거고, 다른 것들이 섞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더 하면 돼요. 프로젝트의 로케이션이 휴스턴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를 돌렸을 때. 가, 엑서사이즈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답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 뭐, 지금 제가 대충 힌트를 다 드렸죠? 이 디파트먼트 넘버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것끼리만 조합이 남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휴스턴에 해당되는 거, 휴스턴이 지금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프로젝트 Z랑, 리오거나이제이션, 요두 개의 부서가, 요두 개의 프로젝트가 휴스턴에서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해당되는 지금 부서 번호가 있죠? 부서 번호 찾아가고, 거기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 찾고 해가지고, 각각 프로젝트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디파트먼트 번호와 아니 디파트먼트 네임과 프로젝트 네임을 딱 표로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alia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주다 보면은 똑같은 이름들이 두 군데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디파트먼트 넘버를 다 DNUM, DNO, 뭐 DNUM버 이렇게 다르게 줬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어느 테이블에 뭐라고 붙였는지 우리가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다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employee.lname, department.dname 이렇게 어떤 테이블 거에서 왔는지를 붙여주게 되면은 구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정석이고요. 이걸 다 쓰자니까 너무 길죠? 이거 되게 많이 나열하고 그럴 때 너무 귀찮잖아요? 쓰기가. 그래서, alias라는 걸줄수 있어요. 보면은, as라는 걸 쓰게 되는데, employee라는 테이블을 e라고 부르겠다. as e. 그러면은, 여기서 부를 때는 e.fname, e.lname, 이렇게 짧게 부를 수가 있어요.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수인 경우가 지금 딱이 예제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각각 임플로이들에 대해서 자기 직속 상관의 이름을 출력하는 쿼리예요. 자기 직속 상관은 어느 테이블에 있냐면 같은 임플로이죠. 내 상관도 그래봤자 회사에서는 임플로이죠.
그래서 두 임플로이를 지금 조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두 개가 그러니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하 직원으로서의 임플로이가 E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임플로이는 S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같은 테이블을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킨 거죠. 여기서 표가 두 개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임플로이로서의 테이블에 슈퍼바이저 SS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슈퍼바이저로서의 테이블에 SSN과 같아지도록 하면은, 임플로이 테이블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SSN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SSN이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이 뒤에 쭉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테이블을 두번 등장시킬 수도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 보면 E랑 S가 사실 같은 테이블이지만 두개 그냥 복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깔끔해요. 복사해서 하나는 직원으로서, 하나는 슈퍼바이저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E와 S가 엘리어스라고 불리는 이제 별명이에요. 우리가 붙여준.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distinc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보자 그랬던 게 이건데, 그 relational algebra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집합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 그랬죠. 모든 결과물은 다 집합이어서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SQL은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대요. 이거는 일단 다 나오고 본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합처럼 다루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 듀플리킷을 명시적으로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는 명령어가 distinct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select salary from employee예요.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모든 salary를 가지고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나오겠죠. salary만 가지고 나오면. 근데 여기다 distinct를 붙여주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이 제거되고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중복을 우리가 제거하고 싶으면 디스팅트를 써줘야 돼요. 뭐 그런 명령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유니언이랑 인터섹션이랑 뭐 차집합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할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괄호가 돼 있죠?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지금 괄호가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쿼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pname, 프로젝트 네임을 가져올 거고요. 어떤 프로젝트 디파트먼트 임플로이에서, last name이 스미스인. 그러니까 지금 스미스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다 뽑아내는 쿼리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저 지금 이 표를 안 봐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는 거랑 임플로이로서 일하고 있는 거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걸둘다 뽑아내는 것 같아요. 확인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이두 개가 지금 보면은 둘다 프로젝트 네임들이 나오는 쿼리들이죠. 그거를 유니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아까 우리 유니언 배웠죠? 합집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유니언도 되고요, 인터섹트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여기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유니언이 합집합, 인터섹트가 교집합, 마이너스가 차집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스티드 쿼리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자, 쿼리의 결과는 그것도 항상 릴레이션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해도 또 릴레이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쿼리 안에 또 쿼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쿼리 안에 있는 쿼리를 네스티드 쿼리라고 부르고, 바깥에 있는 걸 아우터 쿼리라고 불러요. 이 쿼리 한번 이해해 볼게요. Retrieve the name and address of all employees who work for the research department. 리서치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리서치 부서가 뭔지부터 찾아볼게요. 리서치 부서라는 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찾아야 되겠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네임이 리서치인 부서에 D 넘버를 뽑아내라. 왜 D 넘버를 뽑아낼까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 넘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까 예제에서는 하나가 나오겠죠. 그뒤 넘버가 in이라는 거는 5번 하나가 나오네요. 5번이 나오면은 in이라는 거는 이 dno가 여기에 들어가면 참이고 안 들어가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row by row로 봤을 때 여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두 개다 이러면은 그거 중에 하나면 yes가 되고 아니면 n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es에 해당되는 것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연산 그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냐 이 집합에 이 원소로서 들어가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될때요 in을 사용해요. 됐죠? 그다음에 correlated nested query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예제인데 조금 더 복잡한 게이 안에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쿼리가 뭐 하는지 볼게요. Retrieve the name of each employee who has a dependent with the same first name and as the employee. 특이하네요. 뭐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 많죠. 뭐뭐 2세, 3세 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과 같은 이름을 쓰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dependent 테이블에서 employee SSN을 찾아내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그 employee SSN이 employee 테이블에서의 SSN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employee first name과 dependent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요앞 조건 있죠. 이 조건이 이 안에서 처리가 안 돼요. 이것만 먼저 처리하려고 했을 때 지금 처리가 안 돼요. 이가 바깥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죠. 이게 correlated nested query는 이 where절에 있는 어떤 조건이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참조해야 될때 correlated 데이터라고 불러요. 뭐 이걸 correlated 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쿼리를 반드시 안에서만 다 완벽하게 짜가지고 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참조해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예시예요. 지금 이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따라오는 게뭐 예시 듣다 보면은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해는 될것 같은데. 이거 막상 짜라 그러면 짤수 있겠어요? Retrieve the name of each employee who has a dependent with the same first name as employee. 이거 저 테이블 주고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만드는 게 아주 쉽진 않겠죠?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죠? 자, 아마 과제에서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거고, 뭐, 시험 때도 이런 비슷한 거를, 뭐, 있는 쿼리를 보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쿼리를 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요 2가 바깥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원칙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만약에 요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면 innermost outer query. 그러니까 이거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바로 바깥에 있는 데에서 있나 찾아보고 또 없으면 또 이거 바깥에 찾아보고 이게 여러 단계로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저걸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contain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원소로서 어떤 집합에 들어가냐라는 거였죠. 우리 그 집합 기호로 치면 삼지창이었다면 얘는 집합으로서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를 표현하는 요 이지창이죠. A가 B에 들어가냐, 섭셋이냐 아니냐 요거를 표현하는 게 contains예요. 여기 보면 뭐 retrieve the name of each employee who works on all the projects controlled by department number 5. 5번 부서, 리서치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요. 프로젝트 넘버가 5번인, 디파트먼트 넘버가 5번이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는 1번, 2번, 3번이 있대요.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지금 보면은 Works On에서 Employee SSN을 가지고 봤을 때요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1번, 2번 두 개를 일하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1, 2, 3 여기에 들어가죠.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first name, last name은 살아남는 거예요. 결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임플로이들에 대해서 지금 한 번씩 다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목록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게 명령어만 들으면 되게 쉬운데 이 쿼리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보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죠.
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저거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려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돼요. 그다음에 exis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 nested query가 뭐라도 하여튼 나왔으면 참이고 안 나오면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dependent에서 뭐 어떤 조건들을 주고 뽑았어요. 그게 하나라도 뭔가 나왔으면은 여기가 true가 되고 안 나왔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게 exist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왔을 때를 원하면 어떻게 하냐? not exist를 쓰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저건 이제 쿼리가 결과가 테이블이 빈게 나오냐 아니냐였다면은 값 자체가 널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죠. 뭐이 사람의 뭐 주소 뭐 예를 들어 아니다 휴대폰 번호 했는데 우리가 휴대폰 번호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널인 거를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휴대폰 번호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널인지를 체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모든 널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equal는 뭐는 널 하면은 무조건 false가 나온다 그랬죠. 널은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널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명령어가 따로 존재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is null. 이건 무슨 콜이냐면 자기의 다이렉트 슈퍼바이저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직속 상사가 없는 사람. 보통의 회사에서는 회장님 한 분이겠죠. 그 사람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뽑는 콜이에요. 뭐 이게 어떤 특정 애트리뷰시 널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is null을 쓰면 되고 반대로 널이 아닌 거를 원하면은 is not null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aggregate 펑션을 배웠어요. aggregate 펑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find the maximum salary, the minimum salary, average salary among all employees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employee에서 max, min, average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attribute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max salary, min salary, average salary가 한줄딱 나오게 돼요.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보면 리서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를 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부서하고 임플로이가 두 개가 같이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조인을 시키고 두 개를 조인을 시키면 반드시 하나는 연결시켜 주기 위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D넘버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D네임이 리서치인 이거에 총 건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건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뭐냐? 카운트는 이 개수를 세는 명령어고요. 개수를 셀때그 안에 이제 뭐의 개수를 셀 건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별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출력하는 게 별표라 그랬죠. 그냥 그 컬럼들을 걸러내지 않고 다 출력하는 게 별표니까 일단 다 뽑고 나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카운트 별표 해주면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게총몇 건이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 aggregate 펑션은 그 group by랑 많이 같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group by도 여기서 이제 그 서브그룹 나누는 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attribute을 일단 그룹별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조건을 찾고 싶은 때 어떻게 하느냐? 이 group by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보면은 각각의 디파트먼트에서 거기에 디파트먼트 넘버와 거기서 몇명 일하는지와 그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버는지를 출력하고 싶어요. 뭐 굉장히 많이 쓸만한 쿼리죠, 이런 거. 임플로이 테이블에서 그 아까 이제 DNO 하고 F 했었잖아요. 그 DNO F가 요거예요. 그룹 바이 DNO를 하고 그래서 그 디파트먼트 넘버 가지고 일단 한번 분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분류시킨 이 DNO는 보통은 써줘요, 이게. 뭐 가지고 분류했는지는 알아야지 각각의 줄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거 써주고 거기에 각각 건수가 몇 건씩 있는지 즉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셀러리를 평균을 내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 좀 굉장히 헷갈려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제로 그룹 바이는 그럼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룹 바이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룹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걸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프로젝트 넘버랑 프로젝트 네임을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넘버랑 피네임을 같이 적어주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다르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having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셀렉션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 그룹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셀렉션이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조건을 주고 그 튜플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로우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출력이 되고 충족을 안 하면 그 출력을 안 했었죠. 셀렉트라는 게 아니 웨어라는 게 웨어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출력하고 아니면 출력을 안 하는데 이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여러 그룹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것만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아, 세 명, 두 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퀄이에요. 그러면은, 뭐 앞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하면 돼요. 프로젝트 넘버랑 이름이랑 몇 명이 있는지가 나오면 되고, 뭐, 얘네들 조인하면 되고 하는데, 그룹 바이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카운트가 두 명을 초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지금 추가로 붙은 거예요. 그거 할 때 쓰는 게 이 having이에요. 이거 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모든 게 다 나오겠죠. 카운트가 이제 한 명짜리 그러니까 이런 퀄이 어떨 때 쓰냐면은 되게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 한 명씩밖에 없고 두 명씩밖에 없는 부서는 우리가 안 보고 싶을 때 상위 딱 그것만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카운트가 둘 이상일 때만 출력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산술 연산들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기다가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정수나 어떤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여야 되겠죠? 지금, select 하고 이제 셀러리에다가 1.1을 곱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가 보너스를 10%씩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총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을 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진짜로 10%를 다 반영시켜 버리면은 연봉이 진짜로 올라가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1.1 곱하기 셀러리 하면은 1.1이 곱해진 게 나오게 돼요. 여기 제가 지금 뭐 다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여기 예시랑 다 한 번씩 보세요.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rder by는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sorting 하는 거 배웠었죠. sorting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뽑을 때 row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SQL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엑셀에서도 sorting해서 보고 싶은 일 많잖아요. sorting을 해주는 명령어가 존재해요. 이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있게 되겠죠. order by를 쓰게 되면. 그래서 앞에 query는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데 뒤에 order by 하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정렬한 기준이 그거대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앞에 거가 우선이에요. 이거대로 먼저 소팅이 되고 그게 같을 때 lname으로 또 소팅을 하는 왜 엑셀에도 그거 있죠.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ESC 이거는 descending이고요. ASC는 ascending이에요. 여기 뒤에다 붙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ascending이 기본이에요. 오름차순. 작은 게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고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요. 뭐 성적표 같은 거 뽑을 때는 제일 높은 학생들부터 먼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descending을 뒤에다 써줘야 돼요. DESC라고 여기다 써주면은 반대로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소팅은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예제로 보고에는 조그만 스케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DB가 항상 문제예요. 이 쿼리를 함부로 잘못 날리면 얘가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연산량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조인 배웠는데,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는 100억 개 자료가 있고, 또 하나에는 10억 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인 시켜가지고 쿼리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모든 가능한 조건들이 다 일단 합쳐진 다음에 필터링을 하니까, 100억 곱하기 10억이면은 몇이죠? 천, 뭐, 단위도 모르겠어요. 그런 연산을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연산을 수행하고 있겠죠. 쿼리를 잘못 짜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요 서비스가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딱 날렸을 때 네이버 검색이 1시간 동안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은 쿼리를 일단 검사하게 해요. 검수를 해요. 이게 괜찮은 안전한 쿼리인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안전한지 아닌지 한번 검수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기 전에 요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리밋이에요. 리밋은 이 결과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다 출력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개수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다가 이 개수를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중단을 해요, 얘가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만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하는 명령어냐? 지금 위에 있는 쿼리를 보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리밋 1이라고 하면은 이거 중에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왜 쓸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쿼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맞게 짰는지 좀 디버깅 해보고 싶을 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예시 정도만 뽑고 싶을 때, 한 100건 정도의 예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리밋 100 하면은, 딱 그거에 해당되는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우리 머신러닝도 배울 건데, 머신러닝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뽑아놓은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잘돼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저렇게 리밋 주면은, 뭐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제대로 결과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이런 데도 쓸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써요. 탑 K계를 뽑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Older by랑 같이 쓰게 되면, 그냥 쓰면 아무거나 하나가 나와요. Older by랑 같이 쓰게 되면은, 소팅 되고 상위 10개 뭐 이런 걸 뽑아보는데 쓸수 있겠죠. 네, 거기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QL 쿼리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렇게 크게 7가지가 있대요. SQL 쿼리는 이렇게 7가지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2개 있죠? Select랑 From은 필수예요. 모든 쿼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셀렉트하고 프롬은.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웨어가 없으면 다 나온다 그랬죠.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뭐 그룹 바이는 그룹별로 묶어서 뭔가 보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랬고, 그 애그리게이트 펑션이랑 같이 많이 사용한다 그랬고요. 해빙하고 오더 바이 리밋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 지금 대괄호 쳐 있는 것들은 옵셔널이고 여기 위에 두 개는 필수 사항이고요. 이렇게 해서 SQL 쿼리를 뭐 정말 간단하게 한번 30분 동안 살펴봤고, 지금 아마 수업 들은 것만 가지고는 대충 뭔지만 알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연습하시라고 제가 과제도 좀 드릴 거고, 뭐 시험에서도 이거 좀 잘, 적어도 이 자료에 있는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쿼리를 머릿속으로 돌려보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하고 하는 전반부 수업은 끝이고요. 후반부에는 저랑 이제 4시간 다시 만날 건데, 그때 아마 제가 2시간은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은 녹화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혹시 이제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무 질문 없으면 다들 잘 보실 거라고 믿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 잠시 빠이빠이 하고, 저는 11월 말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민환 교수님하고 머신러닝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네, 11월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